소리야. 내일 아침도 일찍 나갈 거니? 몇 시에 깨워줘? 야, 경주야! 아, 쟤가 벌떡병이 생겼나? 요즘 착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네.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좀 나와. 집 근처에 있어. 왜?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래. 기다릴 테니까 나와줘.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른들 주무시고 늦었어. 나한테 꼭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? 무슨 소리야? 나와 당장! 너 왜 나한테 함부로 대? 한채원. 그 애랑 사겨? 그거 물으려고 이 시간에 불러냈어? 대답해. 둘이 사귀냐고. 내가 대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. 나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정말? 너 왜 이렇게 변했어? 내가 알던 차경주 맞아? 왜 한채원한테 접근하는 거야? 그게 복수 아니고 뭐냔 말이야. 넌 이미 내 마음에서 지워진 사람이야. 복수? 그런 게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? 그럼 뭔데?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여자가 좋아진 거야? 그만 돌아가. 진우 씨! 채원이 내 고등학교 친구야. 학교 때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? 그동안 못 만나다가 몇 년 만에 본사에서 다시 만난 거야. 우리 얼마나 반가워했는데. 진우 씨 내 친구들 알지? 그 애들 다 채원이 친구들이야. 진우 씨가 채원이 사귀면 내 친구들 다 만나게 될 거야.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래? 그래도 아무 상관 없어? 진우 씨, 우리 좋았던 기억마저 시궁창에 버리지 말자. 응? 나 진우 씨 믿어. 늦었다. 돌아가. 이 시간에 통화하는데 본부장님이란 호칭은 별론데. 그럼 뭐라고 불러요? 내가 경주 씨보다 나이 많으니까 오빠라고 불러요. 어? 웃어? 오빠가 말하는데 웃어? 그만 주무시고 내일 아침 센터에서 봬요. 근데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요? 아직 바뀐가 보네. 오늘 누구한테 데이트 딱지 맞고 친구들하고 실컷 수다 떨다 들어가요. 어? 벌써부터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. 얼른 내일 아침 됐으면 좋겠네요. 그래야 얼굴 보죠. 시간 빨리 보내는 데는 자는 게 최고예요. 얼른 들어가 자요. 네, 본부장님도 안녕히 주무세요.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일찍 일어나는 여자가 멋진 남자도 잡는다고 하잖아요. 지금 저처럼요? 저랑 1일 커플이에요. 맞아요. 인혁아. 어, 도훈아.